마계에서 보내드립니다.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의 캐릭터와 함께하는 운명적인 프리토크 방송 데스티니 라디오. 안녕하세요. 데스티니 라디오의 스페셜 호스트 세턴입니다. 패뷸러스 플러스 2집 노스텔지아 컴백 기념 특별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비록 음반 활동은 어제로 끝이 났지만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저희 패뷸러스 플러스 멤버들을 소개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패뷸러스 플러스의 미모 담당 마스예요. 후하, 당당하구나. 본인 입으로 미모 담당이라니. 그럼 이 몸은 패뷸러스 플러스의 우아함과 고결함을 담당하고 있는 비너스입니다. 비너스님. 네, 우아하고 고결한 비너스님이시고요. 다음은요. 네, 저는 어떤 걸 담당하고 있을까요? 보컬? 넵튠 노래 잘하잖아. 우리 강아지는 넵튠은 귀여움 담당이죠. 귀여워. 넵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패빌러스 플러스에 당당히 합류하게 된 아리아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패빌러스 플러스의 리더 세턴입니다. 반가워요. 반갑다. 네, 이번에 노스텔지어로 패빌러스 플러스가 컴백을 했습니다. 이번 곡은 눈의 요정 같은 컨셉이에요. 1집 때와는 다르게 좀 더 케이팝스러운 음악과 함께 전체적으로 성숙해진 느낌인데요. 이번에 작업하시면서 생각나는 또는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저는 제대로 패빌러스 플러스로서 무대에 설 수 있는 생각에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노래가 조금 어려워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녹음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긴 그렇게 날카로운 아리아는 처음 보았지. 제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괴로웠어요. 그랬네요. 저는 다시 노래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집 때와는 다른 분위기의 노래인 것도 좋았고 이렇게 다 같이 노래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세턴 씨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저희 프로듀서님이 노스텔지아를 녹음하시기에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 녹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셨을 때 노래를 딱 듣고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맞아. 우리 세턴이 마음고생 많았지. 새삼 이번 컴백을 위해 모두 너무 고생한 것 같아서 리더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그럼 잠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시는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3303님께서 예전에 회사 공식 인별에 올라온 연습실 사진 너무 귀엽고 웃기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진이죠? 그 왜 나랑 아리아랑 마주보고 있던. 생각났어요. 그때 상황 한번 설명해주세요. 그냥 저때 안무 연습하다가 아리아랑 동선이 조금 꼬이는 바람에. 무슨 소리예요? 전 아예 마스가 제 동작이 이상하다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았잖아요. 꼬투리가 아니라 진짜 이상하게 춤을 췄다고. 좀 더 박력 있게 이렇게 팔을 휘두르는 건데 막 흐느적거렸다니까? 예? 아니 마스가 자꾸 제 쪽으로 붙으면서 춤을 추니까 부딪힐까봐 일부러 팔을 이렇게 내려서 춘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붙은 게 아니라 애초에 네 동선이 잘못됐던 거라니까. 진짜 다시 한번 줘봐요. 지금 라디오 중이에요. 그래 다시 해봐.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런 상황이었다. 잠깐 쉬는 시간이라 눈 좀 붙이려고 했는데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지. 내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 둘은 저렇게 시덥지 않은 걸로 싸우고 우리 강아지는 말리느라 안 좋죠. 세토는 왜 그래? 지금처럼 그냥 그러려니 했죠. 여러분, 마스 씨와 아리아 씨는 워낙 친해서 이렇게 종종 다투기도 하고 금방 화해하고 뭐 그런답니다. 그렇죠, 마스 씨? 물론이지. 프리티한 마스가 먼저 사과를 해서 일은 잘 끝났었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맞아요. 프리티하게. 넵튠 댕댕미님께서
넵튠, 이 사진의 옷 둘 다 너무 귀여운데 결국 어떤 옷 입었어? 라고 물어봐 주셨네요. 옷을 보니 1월 초에 있었던 사인회 때인 것 같죠? 아, 네. 저 때가 아마 컴백 무대 이후에 있었던 사인회 날이었을 거예요. 너무 귀엽고 예쁜 의상들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어떤 옷을 입을까 하다가 다 같이 추리고 추렸는데 저렇게 딱 두 벌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입고 싶은 옷을 고르자고 하였는데 딱 2대2로 의견이 나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강아지가 선택을 해주었지. 네, 저 이렇게 고르는 거 진짜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왼손에 든 노란 리본이 달린 옷을 골랐었죠. 맞아요. 점심 저녁 메뉴 고를 때도 넵튠은 아무거나 다 좋아요 이런다고요. 저는 정말 다 괜찮아서. 은근 편식쟁이면서? 저 옷을 입은 날은 비공개 사인회 날이었어서 어떤 옷을 입었는지 공개가 되지 않았었죠? 저희는 왼쪽 옷을 입었답니다. 그럼 저희끼리의 토크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 다음은 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읽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우선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연을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 부탁드려요. 그럼 첫 번째 사연은 비너스님과 관련된 사연이네요.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물론이지. 이 몸이 직접 읽어보겠노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라디오 이벤트에 참여하는 게 처음이라 막 떨리고 긴장스럽네요. 신선한 겨울 날씨, 다들 생강차 한 잔씩 쭉 한 모금 먹으시고 따뜻한 겨울 됐으면 좋겠네요. 어우, 생강차 마시고 싶구나. 오늘은 제가 패블리어스 플러스 팬이 된 경위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때는 재작년 봄? 여름? 저는 그때 복귀했던 복귀 유저였어요. 그때 차일드창을 보는데 무척 이쁜 애들이 보이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패블리어스 플러스의 멤버들이더라고요. 으흠, 보는 눈이 있구나. 아쉽게도 그때 이벤트는 못 봤지만 스타라이트 스테이지 노래를 듣고 패블리어스에 입덕해버렸지 뭐예요. 잘했느니라. 하지만 더 이상 컴백 소식이 없어서 아쉽게나마 기존 차일드들을 강화하고 키우면서 쓸쓸함을 달랬는데 이번에 패블리어스 플러스가 드디어 컴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후! 그때부터 제 가슴은 두근거리면서 하루빨리 컴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밤을 지샜어요. 특히 하루 전에는 정말 기대가 돼서 한숨도 못 잤답니다. 진짜로 밤샌 곳이냐? 드디어 패블리어스 플러스가 나오고 컴백곡인 노스텔지어 역시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정말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휴, 유유유. 패블리어스 플러스 멤버들 진짜 전부 아끼고 사랑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멤버는 비너스 여신님인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있구나. 이전까지는 멤버 중 한 명으로 그냥 아끼기만 했는데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전화데이트 편에서 비너스 여신님의 음성 중 마지막에 응 하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뿅 하고 제 가슴에 큐피트의 화살이 박힌 것만 같았어요. 그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비너스 여신님이 됐네요.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인데 요즘은 비너스 여신님 그림을 자주 그린 것 같아요. 오, 그 그림 보고 싶구나. 비너스 여신님 은혜합니다. 나도 은혜하느니라. 패블리어스 플러스 멤버들 제가 완전 아끼는 거 아시죠? 앞으로도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려요. 패블리어스 플러스 포에버. 이렇게 보내주었구나. 이 몸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군. 그리고 이렇게 콘서트 장면을 함께 그려서 보내주셨네요. 어? 이 몸은 이 그림보다 훨씬 아름답게 생겼는데. 너무 예쁜 그림 감사드려요. 1집 때부터 저희를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셨다니. 아니, 이 몸은 이렇게. 비너스님, 이렇게 멋진 그림을 받으셨는데 그러실 거예요. 나는 칭찬을 하려던 것뿐이다. 내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꾸 끊어버리니 말을 할 수가 없구나. 이 몸은 이 그림보다 훨씬 아름답게 생겼지만 나를 생각하며 그려준 그 마음은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눈부시구나.
너무 고맙다. 우와. 세상에. 헐, 뭐예요? 완전 심쿵, 완전 심쿵. 와, 이렇게 사랑스러운 팬이 있다니 부러워요, 비너스님. 네, 다시 한번 멋진 사연 감사드립니다. 패뷸러스 플러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에는 아리아가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3이 되는 편의점 점장입니다. 우와, 벌써 2021년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요. 2020년도에는 원더키드나 백투더피처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 났었는데 이젠 그보다 훨씬 더 미래에 살고 있다니 마치 미래인이 된 기분이에요. 미래인. 정작 저는 별로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세상은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맞아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2017년도에서 2021년이 되는 사이 변하지 않은 것도 많지만 변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어? 어떤 게 변했을까요? 2017년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패뷸러스 플러스의 스타라이트 스테이지를 들으며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웠고 2021년에는 편의점 점장이 되어 패뷸러스 플러스의 노스텔지아를 들으며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있네요. 우와! 알바생에서 점장님이 되셨어요? 고속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눈 치우는 삶이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 가게를 갖고 평생 함께 할 거라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와중에도 내 곁엔 패뷸러스 플러스와 우리의 주인공 뿔쟁이를 만날 수 있는 데스티니 차일드가 있다는 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2020년 수고 많으셨고 2021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패뷸러스 플러스 화이팅! 아, 너무 감사드려요. 소소하고 평범한 사연 같은데 왜 이리 가슴이 뭉클해지죠? 해가 지나도 패뷸러스 플러스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맞아요. 같은 자리에서 노래하고 있을게요. 덤덤하면서도 감동적인 사연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와 완전히 함께하게 된 아리아 씨가 직접 읽어주셔서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점장이 되셨다니 너무 축하드려요. 아무래도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게 많아진 만큼 더 힘든 길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저희가 응원할 테니까 앞으로도 계속 힘내서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라도 그 편의점에 들리게 된다면 만난 걸 잔뜩 써서 돈줄 내줄 테니 그리할 거라. 네, 따뜻한 사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시간이 벌써... 많은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었는데 저희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특별편이라 그런가 유독 짧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짧다.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립튠? 아, 네! 역시 이런 라디오나 방송이 좋은 건 직접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사연도 그렇고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려고 나왔는데 저희가 역으로 힘을 얻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이번 활동은 여기서 끝이지만 다음 컴백 때도 기다려줄 거지? 마스 울어요? 마스씨. 뭘 울어? 아니거든. 간만에 좀 귀엽구나, 마스. 아이, 정말 덕분에 저희가 되려 힘을 받아가네요. 마스씨가 한 말처럼 이번 활동은 여기까지지만 저희는 꼭 돌아올 테니 기다려주세요. 함께해주신 팬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스티니 라디오 패뷸러스 플러스 특집의 스페셜 호스트 섹턴 넵튠 비너스 아리아 마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그만. 그만으로 마스.